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국인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한민족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진 학문을 숭상하는 민족이며, 그리고 또 그렇기에 조선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의 뛰어난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조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했습니다. 노년의 그는 나는 한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헐버트 선교사를 묵상합니다. 헐버트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86년에 국립학교의 영어 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1893년에 선교사 자격으로 다시 돌아와 선교 활동을 하며 고종 황제의 일을 도왔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한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 영달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선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 헐버트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는 일에 사활을 걸었고, 그 결과 전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지만 미국에서도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썼습니다. 웨스트민스턴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 원한다고 말했던 헐버트의 마음,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소원대로 1949년 한국 땅에 묻힌 헐버트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대국을 이룬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헐버트 선교사님처럼 주변 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거나 묵상집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결단의 금식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본적인 삶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감사와 희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